식탐아! 식탐아! 아 이놈의 식탐아! 진짜! 그럼 미션은 나중에 하고 하고 건강하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봐요. 와우! 와 일최형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뭐야? 얘 뭐야? 엄마 와. 진짜 개빡칠 때 진짜 아 새끼 아까 처음에 나한테 주문 받고 나 이 겁나 많이 맞았을걸요? 아마 빨간색이었을걸? 저기 들어갈 때도 겁나게 저거 여기 랭커 저 쟤도 랭커인 내가 볼 때 야 근데 진짜 잘 도망간다 와 한박자 만들어줬어도 진짜 탄창했어 와 아까 죽일 때 웃음소리에서 악마를 보았다 웃음소리 너무 맘에 들고 이게 정말 진성 웃음 소리지.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즐거울 때. 카에서 호랑이 기운이 혹시 캘 XX에서 후원 받으신 건가요? 나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 와 역시 꿀꿀나. 나는 그 얘기 했다가 와 역시 림보님은 어 이걸 봐도 먹을 거로 비유하시네요 라고 했었거든요. 지방이 거의 뭐 장갑차보다 두껍죠. 장갑차라니 와. 그 정도는 좀. 오 DMR 오 와우 좋았어 오케이 템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바로 비행기 소리 나는 곳을 향해다가 딱 보면서 삼뚱 먹을 생각을 딱 안녕하세요 접어야죠 접어야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와 델롬이라니까 어? 보급 먹으러 갈 생각을 딱 접으니까 바로 이뚝이 나오잖아요 굴린 분은 지방이 꼈다 지방이 꼈다 말이다 이게 원래 대사 아닌가요? 뭐라? 갑자기? 아 근데 저는 지금 지방이 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약간 아 네 그래요 아까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오늘 그 제 방송이었던 사촌 동생이랑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 시키고 딱 앉아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와 오빠 오빠 손가락도 살쪘네 와 나 손가락에 살찐다는 소리는 말로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리치 같은 놈 아 안 먹었어요 라면 얼마 안 먹었어 행님 매력을 가져가라니요 키키키읏 아니돼 물결표 안돼 매력이라뇨 빨리 없애야죠 이거 이건 매력이 아니야 저주야 지금 진짜 대놓고 그랬어 이런 나쁜 가시나 어? 그거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정말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직 얘기 되시네요. 전 겨드랑이에 살 쪘는데 겨드랑이에 살이 쪘다고요? 겨드랑이 살 쪄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걸 튼다고 갑자기? 뭐야? 나 왜 3킬이야? 한 명 잡은 거 아니야? 뭐야? 아 로드킬 왔다! 아 맞다 아 맞다 시작하자마자 두 명 치울 시간이지 치고 시작했지 아 깜빡했어 아이 그 정도 아니야 가다 굴르고 림보님한테 주먹 맞고 도망가다 M16으로 죽음 아 근데 솔직히 아까 걔 너무 불쌍했음 진짜로 나름 집 먼저 들어가가지고 아싸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뒤에 거의 뭐 감자주먹이 때리니까 정신 못 차렸어 스트레스 손이 드라에몽이라고요 나 페이스북에 그 괜히 올렸어 그 투표 인증 와 그 손 각도 때문인데 이 정도 담대는 해야지 그지?
와, 와 MSG 오지게 뿌렸네 내가. 와, 와 SLR로 두 배 때려놨는데. 두 번째 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시리. 안녕하세요. 또다시 손님 나오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고자되는 일 없이 평생 방앗간 잘 돌리다. 여기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나온다고? 와 씨. 얘도 SLR이네. 어? 맞았어. 여기 있구나. 아, 건방지는. 건강하고 시식한 돼지라니. 와, 거의 뭐 특급 돼지잖아. 오, 너 한참 안 했네. 머리만 두 대 꼽았나? 뭘 봐 이 자식아. 어? 쉑 MK4 데미지 겁나 세 임마. 어? 그 자리 이제 내 거. 가야 되네. 아이씨. 이게 왜 이렇게 내 주위를 맴도냐? 커피 따라 가봐. 좋다. 뭐야? 미안. 와, 야, 네가 주문을 외워줘가지고 한 방에 머리 날려. 와, 소녀시대야? 역시 건강하고 씩씩한 특급 돼지는 자리. 와, 살았어요? 자기장 너무한 거 아님 진짜로? 해봤는데 한 병씩 걸쳤어. 하나 보인. 어, 나 보고 있어 얘. 뭐야? 뭐 나 본 게 아닌가? 오 제발. 오 있었어요 방금 여기에. 있나? 야, 다 보여 이 새끼야. 위에 하나 있을 거야. 수류탄 소리 났잖아. 서로 봤다는 거거든요. 한 병집 하나, 위에 하나. 킹레이저 가심 인정? 오케이. 아니 한 병집이 또 걸친다고? 위에 닦아야 되네. 저서 쏜 거냐? 빠밤! 좋았어!